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라고 하는 뜻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다. 성경에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것이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초월자시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을 믿고 예배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꼭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어디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인 기능이거든요. 이 마음을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디를 마음을 두고 예배해야 되는가. 하늘을 향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하늘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을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야 되는데 어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계시네. 거기에 여호와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우리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하늘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감찰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곳에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기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고 이 너머 하늘을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그 보좌에서 통촉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다 다스리고 계신다. 왕은 궁전에 있듯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 사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을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먼저 예배할 때 내 마음을 인격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성경의 진리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위에 하늘 저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를 펴시고 그곳에서 통촉하고 계시 다 살피시고 계신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는가? 나의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은 영의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러 왔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사흘 길이었습니다. 갑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종들을 산 아래 다 두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예배하고 내려오겠다.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그가 바칠 것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이삭 거두가셨어요? 아니에요.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 마음 받으십니다. 예배할 때 드릴 것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받아가세요? 아니에요. 이삭 내려왔어요. 뭡니까?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마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바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라기 1장을 읽어보시면 6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재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재물을 통한 마음을 바치는 방법이 재물을 바치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마음 바치는 것이 마음 하나님 앞에는 마음 바치는 것이 재물입니다. 마음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내용이 마음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가지고 오는 떡을 봐라. 곰팡이가 핀 것 가지고 온다. 네가 나에게 가지고 온 짐승들을 봐라.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온다. 그거 바깥에 가서 장사해도 안 사가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바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그것을 너에게 가장 높은 사람 총독에게 선물을 줘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총독이 그 선물을 받겠느냐?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받겠느냐? 선물 주는 것이 뭡니까?
그 짐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받겠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내 신앙이 크니까. 내가 더 믿음이 자라면은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예배의 내용물이 나의 마음이라.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예배 시간 전에 일찍이 나오셔서 드릴 마음을 준비를 해야죠. 마음을 바치러 왔는데 마음을 준비를 해야지요. 어떻게? 먼저 내 마음에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씻어야지요.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칠 것인데 마음에 먼지가 있고 부정한 거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깨끗하게 닦아야지요. 마음 바칠 것인데, 하나님 마음 받으실 것인데, 그래서 먼저 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오. 불필요하게 내 마음이 부정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청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한 거 허물 다 용서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칠 것인데 먼지도 안 닦고 바쳐요. 안 되죠. 어느 분이신데 나라는 존재의 최고 높으신 분인데 나의 부모님보다 대통령보다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에게 지금 마음 바치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곰곰이 월요일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크고 작은 은혜들, 세밀한 은혜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놓쳐버릴 은혜들을 차곡차곡 찾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이요. 입안에 음식만 넣기만 넣으면 알아서 넘어가는 것도 기적인데 그것을 도저히 기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병원에 가서 한번 막혔다가 뚫려져야 기적인 줄로 착각하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하나님이여 놀라고 큰 기적을 오늘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숨쉬는데 지장이 없으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속에 살면서도 기적이 없이 살면은 안 되잖아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감사할 것,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아픈 중에서도 감사하구나.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구나. 지켜주신 것 감사하구나.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가 있었으니 감사하구나. 캄캄한 밤중에도 해보다도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드려서 감사할 때에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부를 때야 올라가지요. 부를 때야지요.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마음 바치러 왔잖아요. 마음 바치러. 강의 들으러 왔어요. 강의는 일주일 필요 없어요. 교수 오기 전에 1초 전에 앉으면 돼요. 강의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마음 바치러 왔는데 마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을 씻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감사한 마음을 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시동을 거는데 차가 스탑 안 하고 시동이 걸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는데 누가 서 있더라고. 그런데 내 차는 그냥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가득한데 감사할 줄을 몰라. 이것이 병이지요. 병이지요. 병이라.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마음 바치려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집어넣어 주어야 마음에서 감사가 불이 일어나지요. 불이 일어나는 것 가지고 찬송을 해보세요. 마음이 올라가지요. 올라가.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감사로 불을 떼야 돼. 불을 떼야 돼. 그래야 찬송할 때에 내 마음도 같이 찬송하지요. 입은 찬송하는데 마음은 찬송을 하지를 안 해. 찬송을 하지를 안 해. 하나님이 소리 들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셨나요? 아니죠. 이삭은 돌려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마음. 마음이 재물이에요. 마음이 재물이요. 나는 돈 많이 쓰면 헌금하게 해서 하나님 돈 많이 달. 아니요. 하나님 돈 받으시는 분 아니요. 하나님 돈 궁핍하신 분 아니에요. 마음 받으시는 거야. 마음을 받으시는 거야. 돈에도 내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드리는 수단이야. 수단. 돈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 바치는 거예요. 마음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 바치려고 예배하는 것인데 미리 와서 준비해야지. 왜? 마음 잘 바치기 위해서. 언제부터? 처음부터 마음 바치기 위해서. 마지막 갔어야 그때부터 시동 걸려서 마음 바치지 말고 처음부터 마음을 바쳐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신데? 가장 높으신 분, 절대자이신 그분. 그분이 결정하시는데 전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절대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마음 닦고 그 다음에 감사로 불을 떼어서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마음을 씻고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고 은혜가 잘 보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감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미리 와서 내 마음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주의 자녀들은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갑니다. 주의 자녀들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거룩하고 두려운 영광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은 바짝 갈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앉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찢어진 휘장 여호와의 보좌 앞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되어 있는 그 보좌 앞에 믿음으로 바짝 가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황공한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믿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그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 내 나를 감히 보좌 앞에까지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앞이기에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앞이기에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멀리서 예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탁착하세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 거기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귀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높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송할 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마음 바치러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장부터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러 왔고 마음 바치러 왔습니다. 옷부터 단정하게 입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높이로 오는데 우리 자세가 자세부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게 옷을 입고 그 말이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구별된 자세를 가지고 구별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마음 중심만 있으면 있지 스스로 속지 마세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바치러 옵니다. 가장 존귀하신 그분에게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 바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미리 오셔서 마음 준비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거기에 예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거기에 설명이 다 됐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전부 와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단체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가 아니고 우리가 각자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멘 아멘 각자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더라. 그냥 구경하고 듣고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더라. 몸을 굽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더라. 몸을 굽혀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높이더라. 누가? 대표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찬송합니다. 목사가 여기에 예배 사회자가 아닙니다. 인도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는 거야.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단체로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 너무 소란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찬송을 정하고 그 찬송을 각자가 같이 찬송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마음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함께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장로님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같이 따라서 아멘 아멘 내 마음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나도
감사합니다. 같이 각각 예배하는 거야. 각각 다 예배하는 거야. 찬송할 때 각각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셔야 돼요. 그것이 전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예배할 때 어디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디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을 바친다고요? 마음을 바칩니다. 이 마음 바치기 위해서 먼저 부정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감사가 일어나도록, 그것이 일어나야 기도에 마음이 올라가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치려기 때문에 미리 와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세는 그분을 가장 높게 하시는 태도로 자세를 가지세요. 함부로 자세 흐트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왔거든요. 몸은 불편하지만은 내 아버지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지금 겨울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더울 때에 땀이 확 날 때 혼자 부채질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지장됩니다. 경건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 바치는데 그 사람의 마음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옷도 다른 사람 자꾸 눈이 가도록 옷 입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비싼 가락지 가져와 자꾸 머리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요. 예배를 우리가 서로가 다 도와야 됩니다. 정말이요, 정말 지존자에게 마음 바치는 경건한 자. 오늘 예수 전년 교회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왔다고 가정합시다.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이야, 두려운 곳이구나. 이야, 두려운 곳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이. 거룩함이 자꾸 빈약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자꾸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꾸 희석됩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성경의 하나님이요. 성경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의 하나님이요. 성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 다 찾으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찾아보세요.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 마음 드리는 것이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가 같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라.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무엇입니까?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받으세요. 마음. 마음. 더 좋은 예배로 우리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시다. 기도합시다.